올라 반갑습니다. 최근 디아블로4 관련 컨텐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베타 플레이가 진행되었을 뿐이지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보다는 하드웨어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겠죠. 오늘은 하드웨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그래픽 카드 어떤 걸 써야 되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디아블로4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최신 게임과 그래픽 카드의 동향 뭐 이 정도로 참고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따로 제품을 뭐 지원받거나 대여받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들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RTX 4090이 있는데요. 뭐 화면에서는 불칸 모델을 보여드리지만 테스트는 넵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샷 하나 찍겠다고 또 넵튠 분리해가지고 들고 오는 게 좀 귀찮다. 자, 그리고 RTX 4080 그리고 4070Ti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RTX 30 시리즈도 궁금하다, RTX 40 시리즈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요청도 많아서요. RTX 40 시리즈와 비교할 수 있도록 RTX 300Ti, 3080Ti, 그리고 3070Ti 이렇게 넘버링이 비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4가 베타에서도 DLSS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정발에서 DLSS3가 추가될 예정이고 또 이 영상에서 확인한 수치를 사용 중이신 그래픽카드와 비교할 때 웬만하면 좀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DLSS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스템 세팅 부분에서는 CPU는 13900K를 사용을 했고요. DDR5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CPU라든지 시스템 세팅에 따라서는 나오는 프레임이라든지 퍼포먼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오 바샤드라고 하는 이 마을 포탈 근처에서 확인한 프레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쪽은 다른 유저들이 상당히 몰리는 편이고 서버 상태라든지 연결 부분에 따라서 프레임 변동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을 쪽과 필드 쪽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40x2160 4K 상도입니다. 4090은 뭐 거의 20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4080과는 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RTX 30 시리즈도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K 해상도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144Hz 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가 주류잖아요. 그래서 DLSS 적용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40 시리즈는 4070Ti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30 시리즈는 3070Ti는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0Hz 주사율의 4K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3070Ti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큰 차이가 있는데요. DLSS3까지 적용된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40 시리즈는 30 시리즈와의 어떤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 좀 더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필드에서는 어땠을까요? 필드의 경우 자세히 보면 프레임 등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RTX 4090은 프레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지만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최저 프레임 방어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 4K 144Hz급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DLSS 사용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70Ti는 40프레임 후반대까지도 드랍이 생기기 때문에 4K 60Hz 주사율 모니터를 쓰는 상황의 경우라면 DLSS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의 경우 이제 4090은 300프레임대를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꽤나 높아진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QHD 165Hz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40 시리즈는 DLSS 없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QHD 240Hz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DLSS를 사용할 경우 4070Ti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90Ti와 3080Ti는 DLSS 사용 시 240Hz 모니터 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3070Ti는 DLSS 사용 시 165Hz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필드에서도 40 시리즈는 4080까지는 240Hz 주사율 모니터까지 커버할 수가 있지만 4070Ti는 DLSS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30 시리즈는 QHD 240Hz 주사율의 모니터 사용 시 반드시 DLSS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70Ti는 QHD 165Hz 주사율 모니터에 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부분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 최적화가 잘 된 것과 동시에 시스템 자원을 양껏 끌어다 쓰기 때문에 프레임 제한을 걸거나 DLSS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GPU는 거의 100% 가깝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RTX 30 시리즈는 165Hz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라면 3090Ti의 경우 프레임 제한이라든지 DLSS 사용을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모델들 같은 경우는 165Hz 주사율 모니터를 쓰더라도 DLSS 적용 외에는 풀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력 사용량 부분은
좀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RTX 4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비장에 DLSS3가 있죠. 이걸 사용할 경우 상당히 전력 사용량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HD 대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급 모델들에 있어서 FHD 대상도는 미스매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최근 FHD 360Hz 주사율 모니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4090과 4080은 GPU 로듈 부분을 보면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레임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된 모델들을 보면 360Hz 주사율의 모니터에는 대응되는 성능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070Ti 모델이 전체적인 성능 밸런스 측면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40 시리즈는 FHD 240Hz 주사율 모니터 기준에서는 모두 충족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0Hz 주사율 모니터 시스템에서는 DLSS3를 사용할 경우라면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30 시리즈들은 FHD 해상도에서는 40 시리즈 대비 병목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는 네, 참 안타깝죠. 자, 360Hz 주사율 모니터 시스템은 대응하기 힘들지만 240Hz 주사율 모니터 시스템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70Ti는 DLSS 적용을 하더라도 좀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 필드 테스트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좀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디아블로4는 마을이라든지 필드에서 프레임 차이가 꽤나 발생하는 편입니다. 4090이라든지 4080은 거의 300프레임 중후반대를 보여줍니다. 특히 4090은 디아블로4의 최대 프레임이 400프레임으로 설정되는데 여기서 좀 제한이 걸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RTX 40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HD 240 주사율 모니터는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고 필드 기준에서 봤을 때는 360Hz 주사율 모니터의 경우는 DLSS3를 적용하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RTX 3090Ti의 경우는 FHD 360Hz 주사율 모니터 사용자라면 DLSS를 사용해주는 게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3080Ti의 경우는 FHD 240Hz 주사율 모니터의 경우는 DLSS를 적용시켰을 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70Ti는 DLSS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240Hz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낮은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프레임 확인에서 DLSS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컬 방식이 아닌 온라인 적용을 받는 게임 특성상 서버 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겹치는 구간 등에 있어서 이 프레임 드랍 폭이 큰 편입니다. 모니터 주사율 부분을 같이 언급한 이유는 무턱대고 프레임이 높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의 시스템에 맞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좀 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90이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최적화 부분에서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좀 예상 외의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디아블로4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최신 게임 기준으로 그래픽 카드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이 정도 카드를 사용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뭐 참고하실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디아블로4만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보여준 퍼포먼스에 RTX 40 시리즈는 추가로 DLSS3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프레임 제너레이션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RTX 30 시리즈의 경우는 DLSS를 사용할 경우 조금 더 프레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감안하고 성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TX 20 시리즈가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또 그냥 지나치자니까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뒤져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RTX 20 시리즈 카드 몇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RTX 20 시리즈 꺼내려고 창고를 뒤져보다가 GTX 1060이랑 RX 570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